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호준 주임님의 그 소방관의 기도로 독산 아모르 파티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소방관의 기도는요, 1950년대 말에 그 미국 소방관 윌리엄 린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요. 우리나라 소방서에서도 비치되어 있는 일종의 소방관의 복무 신조라고 합니다. 가슴 찡하죠. 네, 소방관들의 그 평균 수명은 58.8세. 100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평균 수명 수치입니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는 경우와 그리고 퇴직 후에 각종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2년 이내에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소방시설은 진짜 국가의 필수 시설이죠.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의 희생과 인내, 용기만 지켜 세울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예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독산 아모르 파티 32화 1부 지금 진행합니다. 지난 31화에 이어서 오늘도 금천구청의 도시재생과 이호준 주임님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깨알 같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이시죠? 예, 여기 처음인데 이렇게 방송 시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놀랍습니다. 이제 조금 방송국 같나요?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시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무리하지만 부탁을 하나 드렸었죠. 그 기도문을 좀 오픈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멋지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정말 여기가 두 번째 방송이고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이신데 이렇게 방송도 잘해주시고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예, 오늘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그 주민 공모 사업에 심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 센터를 벗어나서 저희 라디오 금천 스튜디오에서 독산 아모르 파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월 달만 되면 이런 시구가 자꾸 생각이 나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해서.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요. 행복한 달이라고 있으면 4월에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아주 가장 잔인한 4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관군의 빠른 대응으로 빠르게 불길을 잡고 그리고 또 이재민들에게는 아주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때문에 뉴딜 선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계획은 이제 네.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늦어져서 최종 발표가 4월 5일로 예. 결정이 났었는데 좀 안타깝게 좀 산불이 좀 네. 나서 하여튼 그게 잘 또 마무리되고 네. 예, 4월 8일에 네. 예, 저희가 뉴딜 선정에 예, 확정되었다고 네.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거리에 다 프랜카드가 다 붙어 있어서 예, 다니시는 분들보다 막 이러고 이제 감탄을 하시는데요. 예.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기초 작업을 하고 주민들을 모으고 협의체를 형성을 하고 이런 게 됐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정말 어깨가 묵직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기간에 금천구에서는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가 열렸어요. 이제 국가 재난 기간이라서 불꽃놀이는 제외가 됐지만 그 외에 많은 공연과 그리고 볼만한 퍼포먼스가 진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였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시장 도시재생 부스도 가봤어요. 그날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아, 예, 많이 불었어요. 네. 라정임 국장님하고 그리고 김영수 코디님께서 이 온몸으로 바람을 막 맞으시면서 열심히 홍보하셨는데요. 네. 예, 주민분들 공보 홍보차 나가신 네,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신청 많이 하셨나요? 지금 이제 신청은 9일까지로 해서 마감이 네, 좀 네.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 심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접수는 한 6건 정도 지금 되어서 6건에 대해서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6건의 아이디어가 다 이게 좀 좋아서 다 선정됐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거는 그러게요.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떨어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떨어져도 예. 이제 그 상심하지 마시고 네네. 또 내년의 기회나 아니면 그렇죠. 또 앞으로 있을 공모에 다시 네.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진짜 어떤 그 번떡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을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서 좀 그 궁금합니다만은 좀 기다려보기로 하겠고요. 예.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19 도시재생 박람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이 산업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최를 하고 네. 예,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예. 예, 수요일부터 네. 예, 20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장소는 인천항 아. 예, 제8부두에서 열리게 예. 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이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지금 해놨고요. 네. 예, 그리고 17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저희 홍보 부스 하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부스에는 당연히 동산동 네.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당연히 홍보가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금화마을 네. 그리고 복숭아 마을, 예. 뭐 치흥 오동 샛들 마을 사업이 네네. 다 같이 홍보가 아, 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건가요? 예, 그럼요. 전국에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굉장히 많이 붐을 일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지금 박람회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무엇을 하는지 잘 듣고 잘 보고 배워오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요. 예, 얼마 예. 남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많이들 바쁘시겠어요, 정말. 예,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설치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탐방 계획도 잡혔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탐방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청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일간의 박람회 기간 중에 네. 저희가 하루 예. 18일, 4월 18일, 예, 4월 18일 오후에 예. 같이 주민분들과 함께 네. 그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를 이제 탐방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신청은 네.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신청은 이제 원래 참가 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신청서는 저희가 이제 연락을 좀 주시면 되는데 연락은 네. 도시재생과 아. 예, 도시재생과 연락을 주시면 그 참가 신청서를 배부하도록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험 관계도 좀 있어서 보험 예, 네, 여행자 보험 예 맞습니다. 예. 여행자 보험도 관계가 있어서 참가 신청서를 조금 받는 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주까지 해서 참석 선착순으로 선착순 예, 예 선착순으로 40명 네. 예 신청, 40분이나 예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18일 네. 예, 1시에 금천구 1시에. 예, 금천구청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예.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별도로, 별도로. 예, 인천항 제8부두로 오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같이 안 가도 따로 가셔도 예, 구경도 하시고 맞습니다.
갔으니까 이제 한 접시 드시고 네 연안부두 하면은 회가 네 그렇군요.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딴 곳은 어떻게 하는지 눈과 귀를 확 열고 네. 받아들이시고 네. 그리고 봄이잖아요. 봄바람도 좀 쐬시고 네. 예 꽃구경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3월 29일 날 통합주민협의체 회의가 진행이 됐죠. 네. 처음 모임이라서 다들 많이 나오셨죠? 예,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원래 첫 회의는 얼굴 보고 헤어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회의 첫 회의부터 이렇게 무거운 안건을 놓거나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해서 네네. 이제 가서 얼굴 뵙고 네네. 그동안 잘 계셨냐 인사하고 네네. 우리 다음에 뭐 할까 얘기하는 네네. 가벼운 자리였으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인사하시고 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특이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뉴딜이 그때는 선정이 안 돼 있었었는데 아, 예, 이제 그 뉴딜에 대해서 좀 같이 기대를 모으는 그런 그렇죠. 예, 좀 자리였고요. 네. 이제 4월부터 이제 뉴딜이 선정이 됐고 났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네. 많은 안건들이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월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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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시재생대학 3기가 스타트를 할 시기입니다. 네. 그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이 신청 방법과 그리고 이번 도시재생의 이제 교육 내용 등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도시재생대학 이제 작년까지는 2기를 네.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3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4월 25일이 첫 개강입니다. 아, 네. 예, 4월 25일이 첫 개강이고요. 예. 예, 3기의 종강은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강의입니다. 예, 10개의 강의고요. 이것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을 좀 높이는 네. 예, 그런 교육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커리큘럼이 좀 짜여 있으니까요. 네네. 신청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4월 25일. 예, 4월 25일 오후 4시. 오후 4시. 예, 오시 센터로 네. 오시면요. 그때부터 첫 개강이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누구나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 근데 굉장히 내용이 파격적이에요. 4회 예. 이상 수료하면 예. 수료증을 네네. 주신다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2020년 예. 주민 공모 사업의 가산점도. 아, 맞습니다. 가산점 내년에 혹시나 주민 네. 공모 사업에 도전하실 분들은 네, 꼭 참석하셔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도시대학 재생대학도 이제 벌써 3기가 됐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열심히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조금 더 많은 역량을 쌓으셔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한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네.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 네. 4월 한 달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해야 할 일, 아니면 주민분들과 함께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 근데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10가지도 괜찮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4월부터 해서 이제 올 상반기에 이 도시재생 이제 저희 계획에 대해서 네. 서울시 내에서 이제 심의가 있고 고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계획에 좀 더 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통합주민협의체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통합주민협의체와 또 SH, 서울시, 저희 구가 모여서 이것은 이제 곳이 날 때까지 네.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될 내용인데 통합주민협의체가 이제 4월 19일 날 오후 2시에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민분들은 이 통합주민협의체에 그 속해 있는 우리 회원님들은 좀 모두가 나오셔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까지도 이제 많은 주민분들 그리고 이 협의체 분들이 네.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 뭔가 좀
활력 있게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뛰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번 회의 때 많은 참석을 좀 네. 부탁을 드리고 오후 2시에 4월 19일 예, 4월 19일 예,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현미채 회원분들은 많은 참석 예, 바라겠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협의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 지난번에 이제 코디 한 분이 아, 예, 네.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네. 코디 한 분을 지금 네.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네. 내일까지 아. 예, 접수인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서 좀 우리 도시 재생 특히 독산동 우시장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에 좀 많은 관심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좀 네. 권유해주시고 좀 역량 있는 분들이 좀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네. 우리 우시장을 좀 발전시키는 좀 그런 역량 있는 분을 좀 모시니까요. 많은 네. 좀 관심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우선 구청 홈페이지에 예, 예. 공고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고문을 좀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또 문의 사항은 저희 도시재생과로 연락을 예. 주시면 저희 성심성의껏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짠 하고 저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예, 예. 전화번호도 좀 예, 올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좀 많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계획에 또 이렇게 우리 특히 대표님들, 네. 그 통합주민협의체 대표님들에게 혹시나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너무나 좋겠거든요. 그래서 꼭 나는 뭐 회원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서 누구나 예, 이런 계획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이 우시장 내에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꼭 뭐 소속이 있어야 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회원분들은 네.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빨리 이렇게 회원을 만들어야죠. 그런 분들은 그죠? 예, 맞습니다. 좀 오시고 오셔서 예. 와서 좀 회원을 예. 만들고 우리 주민분들의 지금 그 이 아우라를 좀 많이 이렇게 넓혀가서 예.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예. 이렇게 우시장 도시재생의 사업을 좀 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은 있으세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직은 없으니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진짜 박차를 가해서 나가면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탄력 받아서 네.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홍보? 예 더, 맞습니다. 더 예. 있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 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네네. 스튜디오 독산에서 뭐 전시회 한다고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아 진짜 저희가 작년에 네. 스튜디오 독산을 오픈을 지금 했죠. 했거든요. 네. 예, 오픈을 하고 총 3개 공간 중에 이제 1개 공간이 이제 스튜디오 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네. 예,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체육 활동, 전시회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장애 학생들의 미술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해서 네.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네. 19일까지 예, 미술 전시 하은전이라고 하은전. 예, 하은전이라고 예, 개최가 됩니다. 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학생들의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석해셔서 네. 저기 독산동 거기 금천 빌딩 4층에 네. 예, 스튜디오 독산으로 네. 오시면은 예,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많은 분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 시간은 주중에 네. 9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예,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더 참, 그, 좀 더, 나는 좀
퇴근하고 네. 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연장해서 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네네. 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네. 이따가 또 연락처를 좀 올려주시면 거기 연락 주시면요. 네. 더 연장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손잡고 한 번씩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에 이제 우시장 사진전 우연할 때도 저희도 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서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엄마 소고기를 저렇게 해서 먹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 사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이들한테는 조금은 충격적인 사진들이 조금 많았는데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아 아이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이런 전시회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시회도 다니고 그림 미술관도 가고 음악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네.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가 아직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 네. 예, 그 비슷하시죠? 예, 네. 그래서 같이 아이 손잡고 올라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인가요,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재생 그 박람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예, 시장 협의체가 회의가 있거나 하시면 누구나 진짜 협의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손잡고 오셔서 같이 마음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는 건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꺼집어내서 좀 더 많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가 아닙니다. 또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실례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해주셔서 참 뿌듯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김진숙 PD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시죠. 여기가나 저기가나 그래서 네. 오늘은 신청곡을 우리 김진숙 PD님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OST 중에서 한 곡 고르신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못 적었어요. I just set you need up. 너무 어렵군요. 그건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인사해야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카메라가 막 있으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네, 카메라 보시고.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예, 독산 아모르 파티 예, 초대되어서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인데도 예, 처음 하는 것처럼 떨리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예,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 방송을 또 보면은 제가 또 못 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청자 여러분께 좀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독산동 우시장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정말 활력 있게 추진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작게는 우리 독산동 우시장, 크게는 우리 금천구 모든 주민분들이 좀 혜택을 받고 네. 이 금천구가 또 서울시에서도 으뜸가는 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멋졌습니다. 네. 네. 아,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셨죠? 금천구에도 이렇게 미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호준 독산 비둘기님과 함께한 독산 아모르 파티 어떠셨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죠? 모처럼 만에 즐거운 시간 되셨을 거예요. 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809-9242번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우리 마을 독산 아모르 파티가 함께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독산 아모르 파티 제32화 1부 진행의 라디오 금천의 포포즈 이은희였고요. 알토랑 같은 소식 전해주신 오늘의 독산 비둘기님은 금천구청 도시재생과 이호준 주임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그 김진숙 PD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1부 마치도록 할게요. 눈이 부시게 OST래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라디오 금천 윤명숙 진행자와 그리고 스튜디오 독산의 입주자세요. 31화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소개해 주신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의 신민정 대표님과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한 독산 아모르 파티가 이어집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독산 아모르 파티 제1부를 마칩니다. 이상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My girl. 안녕하세요. 2부에서 만나는 독산 아모르 파티 진행자 라디오 금천의 윤명숙입니다. 잔인한 사월이라 했던가요? 사월의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은 전국 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또 강원도 산불은 뉴스를 보는 국민들 가슴마저 타들어가게 해 정말 산불 진화에 애선 소방관님과 소방관님들과 또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절망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피해 복구에 전국 각지에서 구호 물품과 또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의 손길, 정부의 빠른 대처가 정말 속까지 새까맣게 탄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다시 일상의 안정된 생활이 하루빨리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서울시와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산동과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독산 아모르 파티 제32화 2부는요 도시재생을 위해 만나는 이웃과 또 이웃 상인들이 공동체로 스스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공론의 장을 열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해 있는 공정여행 신나는 여행 협동조합 신민정 이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은 라디오 금천의 기술은 라디오 금천 김진숙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로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녹산 공유공간에 입주하고 있는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 협동조합 이사장 신민정입니다. 네,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좋은 소식 있죠. 4월 8일 발표된 네.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선정이 되어서 정말 모두 애쓰고 기다린 만큼 정말 커다란 기쁨의 결과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서울시 자치구 대상지로 금천구가 처음이어서 정말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스튜디오 독산 입주 단체 분들도 도시재생 활동에 정말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사장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관계자분들이 뉴딜 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시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었는데 네.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뉴딜 사업 정책에 저희 공유공간 입주 기업들도 함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같이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하여 지난번에 공개방송에서 인사는 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 협동조합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 협동조합은 금천구에서 네. 금천구 외에 또 여러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여행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해설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또 인솔도 하는 그런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네, 네. 여행 등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공정여행이라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협동조합이긴 한데 예.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까요? 예, 저희 공정여행은 여행은 여행인데 공정스럽게 여행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착한 여행이라고도 네. 하고요. 아, 네. 여행을 갔을 때 나 혼자만 즐거운 여행이 아니고 네.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여행.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여행, 그리고 문화도 존중하는 그런 여행을 하자라는 지지에서 네. 저희 조합원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냥 여행하면은 낯선 곳에 가서 그냥 여행객으로 이렇게 둘만 보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라 할까 또 네. 그런 뒷설거지 같은 거를 남기기도 하는데 참 좋은데 의미를 두고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3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독산 산락의 어떤 비전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어떤가요?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해 주셨으니까 잠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삼 삼락의 비전을 중심으로 이제 추진되어질 예정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열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직까지는 이 독산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아서 맞아요. 아직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면서 깨끗한 거리와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와 그리고 즐길 거리가 같이 다양하게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변화가 저희 단체 이든 아니면 공유공간이든 다 같이 이런 것들을 맞아. 누군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다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저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1년 넘게 여기 도시재생에 대한 방송 홍보를 하면서 이제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할까. 근데 보면은 독창적인 지역 산업 재생을 즐기는 낙 이제 아마 이 지역 이렇게 산업체가 많으니까 그렇고 또 산해진 및 우시장을 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낙 그리고 동네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재생을 멋으로 즐기는 낙으로 이렇게 해서 독산동의 세 가지 즐거움 독산 삼락이라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공정여행이 어떤 연계로 이런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을까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제가 어디를 갔다 왔었냐면 네네. 오늘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아, 맞아요. 심사를 네네. 받고 왔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 저희는 공간 제한. 아, 네, 공간 제한으로. 예, 공간 제한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단체로 들어가 있는 스튜디오 독사는 이곳 이 도시재생에 있는 그 사업체라든지 주민 상인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유 공간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고 왔고 지금 이제 심사를 받고 왔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이 좀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공유 공간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곳 공유 공간이 도시재생 사업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주민들이 들리셔서 이곳을 힐링의 공간으로 맞아요.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단체들이 같이 하루에 2시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이곳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음악도 듣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서 주민들도 오시게끔 하고 또 공유 공간에 우리가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 또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필요한 얘기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자라고 해서 한 15분 정도는 우리 공유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맞아요. 뭐 건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푸드테라피라든지 이런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만들어 먹기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또 주민들도 초청해서 맞아요. 또 상인들도 초대해서 맞아요. 초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 공간 제한 사업을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게 만약에 저희가 또 채택이 된다면 열심히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공간은 마련이 됐는데 어떻게 주민과 상인을 오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맹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저희 라디오 검색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활용하고 상인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을 많이 찾아올 수 있다면은 어떤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텐데 뭐 가장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저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있느냐 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괜찮지만 이렇게 조합원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그 돈 받고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반 협동조합이지만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일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의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또 우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한 일할 거리들을 좀 많이 발굴해내야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그런 많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사회적 활동하는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한숨 좀 살짝 돌리고 그리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아, 저는 이 노래가 밝고 경쾌해서 참 많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혜경 씨의 레몬트리 신청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여러분은 라디오 금천과 함께하는 독산동가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독산 아모르 파티 32화
3부는요,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 협동조합 신민정 대표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유쾌상쾌한 마을 이야기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표님, 공정여행 단체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하게 된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처음 시작이 네. 제가 경력 단절 여성이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전에 오래됐네요. 제가 예, 경력 단절 여성이었었고 그때 문화체험 강사 양성 과정을 처음 들으면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지금도 같이 이런 뭉쳐서 같이 일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었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한 5년 전에 제가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조합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스튜디오 독산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마을 해설사. 네, 네 그렇게 하셨군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메인 강사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랬군요. 예,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또 배우시고 또 그 종강을 하시고 나서도 수료를 하시고 나서도 본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또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심화 과정은 아직 안 들어갔죠. 예, 심화 과정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본인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만들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저를 또 영광스럽게 멘토 선생님으로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독산 도시재생 스튜디오 그 입주 단체 공모가 뜨게 되면서 그쪽 선생님들도 이제 동아리 선생님들도 넣게 됐고 저도 우리 또 조합원들과 활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좀 연결해서 일을 만들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단체도 신청을 하게 됐고 이제 도시 재생 공유 공간에 저희가 자리를 하나를 배정받아서 지금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을 해설사 로 교육 받으신 분들도 뭔가 서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되나 봅니다. 네, 흩어지지 않고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하고 계십니다. 있다니까 뭔가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해낼 것 같으네요. 네. 지역에 맞는 맞춤 수학 여행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금천의 아이들이 최근 다녀온 곳이 어디 있나요? 네, 금천 친구들하고는 제가 이제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직장인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금천에서 엄마랑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천에서 엄마하고 학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능 안심 여육에서 선비 놀이. 그래서 옛날 책도 만들어 보고 인성에 대한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었었고 세제미 마을에서 에너지 전략의 이제 한 차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태양광 자동차 조립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도 했었고 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또 드론 만들어서 서울시 남부 여성발전센터 강당에서 드론 띄워서 돌아보는 너무 좋아했겠다. 드론. 그런 체험도 하는 과정을 했었었고 안양천에서 또 생태놀이 저희가 자연 체험놀이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으로는 금천구에서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이제 역사 탐방을 하는데 이 대상이 금천구 주민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과 엄마가 참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알고 좋아 나도 알고 좋아 인데 주제는 뭐 역사 그리고 생태 그리고 진로 문화라고 해서 수원화성도 가고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물 친구들한테 먹이 주기 체험도 하고 또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가서 옛날 삼국시대 때 인기 있었던 직업은 뭐였는지 찾아보기
미션도 하고 또 은평 박물관에 가서 네. 은평 한옥 박물관에 가서 엄마랑 같이 한복 입고 인증샷 찍기 아, 네.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네. 체험이 이제 곧 진행됩니다. 아. 5월부터 신청받아서 진행되거든요. 네. 좀 많이 많이 홍보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네.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무료라는 겁니다.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예. 네. 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니까 여행뿐 아니라 이제 인성, 진로 이런 전문 선생님이 자유학기제 시범 단계부터 학교에 투입이 되어서 수업을 하는 이런 사업도 함께 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처음 시작은 문화체험으로 했었었고요. 네. 그게 이제 또 영역이 넓어지면서 네. 여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네. 인성이라든지 네. 진로의 과정을 배우고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자유학기제 요즘에는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네.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직업 교육, 진로, 인성 교육 이런 부분에 또 자유학기제, 또 진로 캠프, 네. 또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셔서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또 기획하고 수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수업도 나가시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광범위한 네. 사업이네요. 영역이 네. 점점 네. 넓어지고 네. 있어요. 여행만 아니고 네. 아이들 진로 문제까지 하고 네. 그러니 대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정 여행과 지속 가능한 교육의 가치는 또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지 혹시 무슨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인 거잖아요. 그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맞아요. 협동조합이라 하는 거는 나 혼자 잘 사는 나 개인이 아니라 맞아요. 같이 협동해서 그렇죠.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우리도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서 이 금천구 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수업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 친구들이 또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아 앞으로의 사회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많이 느끼고 또 이게 나 혼자 개인주의가 아닌 맞아요. 네. 예, 요즘에 이제 같이 네.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에 대한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또 공정 여행이기 때문에 네. 또 환경에 관련해서도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금천구 또 환경과에 시민 신청단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라든지 여행을 갔을 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라든지 우리 네. 친구들은 또 하루 행사를 하고 오면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집에 들고 와서 재활용해서 그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 따라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 쓰레기는 가져가는 그런 것들로 학습 효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자기 뒷정리를 그쵸, 깨끗하게 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지게 하는 게 지금 아이들이 하나 둘만 혼자 이렇게 커서 정말 이기적인 그런 인성으로 갈 확률이 많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아이들 인성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람 느낄 때는 네. 제가 여행을 가서 진행을 하고 왔는데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은 뭔가요? 저한테도 꼭 연락 주세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네. 네. 제가 또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고 인설을 했는데 아, 제가 한 이야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너무 보람되고 좋았어요.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네. 돈은 안 되지만. 맞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에 꼭 오라고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게 되고 그 친구들이 또 계속 옵니다. 맞아요. 예, 그 친구들이 네. 막 몇 년씩 계속 오는 걸 보면 내가 참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나 이거 어느 정도 들다 보면 꼭
돔도 물론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회 공헌하는 그런 성취감 있는 일을 하는 게 뿌듯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또 희망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는 조합원이 다시 분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네, 맞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는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든지 사회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주변에 아니면 조합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으로 재투자. 예,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아, 저는 저희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여기에서 본인이 분배받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와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와서 일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좀 더 좀 다양한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꼭 뭐 돈만은 기업가만 하는 게 아니고 소소한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창출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다시 사회 환원할 수 있다면 그렇죠. 저희도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들을수록 재미는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다. 좀 가정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던데 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함께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조합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협동조합이 뭔지 모르고 들어오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사회에 가치 있는 일들을 환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약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당장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그치. 생각이 맞아요. 드니까 중간에 몇 번 하시다가 다시 또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안 돼도 내가 좋다면 오랫동안 한다면 맞아요. 그거는 나한테 투자가 돼서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오니 그런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좀 오래 일을 좀 멀게 하셨으면 봐. 좋겠어요. 그렇죠. 멀게. 힘들어도 맞아. 저희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만 갈 수 없거든요. 전국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본인의 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다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좀 버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돈이 안 되지만 버티라고. 그 말은 저희 라디오 금천 식구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긴 한데요. 저부터 버텨야죠.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우리 엔딩곡으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곡으로 꽃을 맺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 진로 직업 체험 강사 양성과정도 하고 있는데 스님들한테 꿈을 물어봅니다. 자유학기제도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스님들이 내 꿈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은 많이 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꼭 이뤄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순이의 거의의 꿈 신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같이 들어보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상인,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류 의 강화와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한 스튜디오 독산의 꽃으로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 협동조합 신민정 대표님의 정말 멋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독산 아무르 파티 32화 이웃 주민과 이웃 상인이 만나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운명적인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자주 발생하던 산불을 촉촉한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셔줘서 정말 물 오른 가지마다 색색의 꽃들이 아름다운 향과 자태를 뽐내는 봄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버려지고 찢겨 난무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 내 등 뒤에 흔들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